이동성 교수입니다. 정치가 경제 민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8월 수출이 44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30.7%나 줄었습니다. 정부의 낙관과 달리 하반기 들어서 수출 감소율이 대략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것을 고려하면 수출의 큰 폭 감소는 한국 경제가 미중유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현장의 아우성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추석 상여금을 주는 기업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538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5.4%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8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며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율 60대로 60%로 내려갔다는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나빠졌고 그에 따라 종업원들의 고통도 가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적 경기 하강과 같은 글로벌 악재 이외에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파생된 악재들이 경제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기업을 더 옥죄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골병들게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정부 안이한 대처를 촉발했는데 기업들이 생고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넘어서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기업들이 정정긍긍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일본의 경제법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북을 위해서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족쇄를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에서 촉발한 악재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 기업들의 숨통을 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망가지는 경제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요란을 떠는 행태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음을 직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 패권 정치, 오구 정치 이제 그만 종식하시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